안녕하세요. 친절한 광자씨 참사랑 정원입니다. 오늘은 입이 아름다운 홍페페를 심어보려고 합니다. 홍페페는 적심 삽목을 해도 참 잘 되는 거고 이게 삽목적으로 해서 늘리시면 굉장히 잘 되는 다육이 같습니다. 한번 옮겨 심어보겠습니다. 홍페페는 굉장히 이렇게 들여보면은 물이 빨갛게 들어서 아름다운데요. 농장에서 가져오게 됐는데 이것도 적심물에서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기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또 우열을 보니까 굉장히 적심이 많이 된 것 같아요. 이게 굉장히 적심도 삽목으로 하면은 활착이 잘 되고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여기에는 꽃대가 올라온 것 같기도 하고 그럽니다. 일단 심어보겠습니다. 온 몸을 잘 길러서 적심을 해서 여러 군데 합식을 해도 이쁠 것 같습니다. 여기 입장이 굉장히 개성 있고 아름다워서 잘 적심 삽목을 해서 합식을 같이 심어도 어울리고 예쁜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예쁠 것 같아요. 또 잘 길러서 그런 식으로도 해보고 온 모체는 이대로 잘 심어서 기르고 싶습니다. 원래는 이거를 이렇게 색감이 이쁘고 입이 독특해서 여러 가지를 같이 합식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요. 색감이 이쁘고 아름다워서 같이 색감이 이쁜 다육이하고 합식을 좀 해서 넓은 데다 같이 심을까 했는데 이거는 적심 삽목이 잘 돼서 이렇게 따로 생얼로 길러서 삽수를 좀 늘려보겠습니다. 적심 삽목을 해서요. 뿌리도 잘 내리고 하니까 그렇게 길러도 예쁠 것 같습니다. 마살을 올리겠습니다. 다육이가 참 입장도 개성있고 다양하게 매력있어요. 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입도 다양하고 생김새도 다양하고 개성이 강한 것 같아요. 굉장히 입장이 좀 더워만이 이렇게 골이 생겨서 이렇게 솔로 이렇게 쓰러져야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먼지 들어가면 꽃대가 올라온 것 보니까 꽃피면 또 그때 또 다시 한번 또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. 꽃도 예쁠 것 같아요. 모양이 이렇게 어떻게 쭉 이렇게 올라오네요. 쇼피다니 굉장히 예쁜 것 같습니다. 오늘은 독특한 예쁜 홍페페를 분갈이를 한번 해봤습니다. 예쁜 모습으로 길러보겠습니다. 끝으로 연화바이솔을 한번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. 연화바이솔이 한 두 송이로 이렇게 늘렸는데요. 굉장히 아름답게 자라서 새로운 자구도 이렇게 멋지게 올라와서 아주 장미송이 같습니다.
굉장히 아름답죠?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